여름휴가 때도 공식 일정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던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휴가에 공식 복귀한 첫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이어서 영부인께서 올해 백수를 맞이하신 김영관 지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준비하신 더욱더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공식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유족 158명을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했고 이 자리에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 화면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이 화면에 잠깐 저 사람 연예인 아니야?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가수 현 씨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환담을 나눈 모습도 있고 이 자리에 가수 현 씨가 왜 참석을 한 건가요? 오늘 이제 뭐 특별 손님으로 광복회에서도 몇 분이 초청이 됐고 이제 가수 현 씨도 참석을 했는데 평소에 뭐 기부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815 런이라는 것을 2020년부터 현이 해왔습니다. 아. 이 815 런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815를 기해서 81.5km를 달리는 거죠. 이제 그걸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기부 이런 활동들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 815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현 씨가 계속 펼쳐 왔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유공자 초청 오찬 하는 자리에서 특별하게 이제 그런 의미를 살린 사람의 한 명으로 현을 초청을 한 겁니다. 오늘 행사는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의미를 살리려고 윤 대통령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애국지사 김영관 지사와 같이 입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음식도 이게 이제 김구 선생 등이 출생한 그 황해도 음식 또 백산 안희재 선생이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뭐 만개떡 이런 등등으로 이제 음식 자체도 이제 그런 걸로 구성을 해서 좀 의미를 살렸고 선물도 중요 무형문화재 그 박연옥 장인이 만든 한복 그 모시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또 선물로 김영관 지사에게 드렸고 못 오신 분들한테 또 한 그 한옥 이불을 이렇게 좀 드린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의미 부여를 해서 이 815의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의미가 담긴 윤 대통령과 국가유공자 이 가족들 초청한 오찬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잠시만요. 조금 전 방송 직전에 들어왔던 속보 얘기를 짧게는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광복절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최지성 장충기 두 경제인은 제외가 된 것 같고요. 일단 화면에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석 달 만에 특사가 확정이 됐고 구청장식을 잃은 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특사가 됐는데 야당 입장도 좀 나왔고요. 광복절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일단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 공무상 기밀누설, 즉 이 문재인 정권 내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 관련한 비위라고 해야 되겠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어떤 감찰을 무마했다. 이것에 대한 폭로를 한 거. 거기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장직을 이제 상실했었습니다.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결국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공익제보와 관련한 공익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우리 사회에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사면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포함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 공익제보 관련한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내용 저희가 지금 만나보는 속보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만나볼까요? 그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지금 화면 속에 주인공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이 됐고 최진성 장충기 회장 등은 이제 제외, 사장 등은 제외가 됐습니다. 경제인들은 특사 대상에 포함된 문재인 정부 비리를 폭로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3, 4년 전에 구청장직 상실 석 달 만에 특사 확정됐다. 야당 반발도 있고 비판도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저는 지금 3개월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사면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형평성,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선 무효로서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확정됐고 그런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사면을 한다는 것들이 이게 좀 공정과 상식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자신이 군사기밀을 가지고 있다가 교수로 돌아가면서 군사기밀들을 많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한 3개월 만에 사면이 됐거든요.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딸 뇌물과 관련해서 KT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1년도 채 안 돼서 사면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 정치적으로 사실상 복권을 시켜주는 것인데 이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에 일치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전 구청장을 3개월 만에 사면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등은 제외가 됐고 보시는 것처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 들어온 속보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